이번에 안금여 선수가 경유하는 최고 사령관으로서 안겨주신 그 배짱과 신심을 가지고 싸워서 1등 우위를 쟁취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승리적 전진에 커다란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최후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가신 경유하는 최고 사령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훈련에서 백두의 훈련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앞으로 훌륭한 선수를 더 많이 배출함으로써 국제경기에서 연정연승하여 김일성, 김정일 민족이 전원과 기상을 세계 만방에 떨쳐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답니다. 20년 만에 진짜 그야 나라의 새를 다 키워준 덕분인데 어제 저녁 텔레비에 우리 금해의 그 경기 그 장면이 나올 때 정말 온 집안이 정말 떠들썩하게 웃고 떠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우리 백두산 3대 장군 그 품속에서 자라났고 우리 조국이 있고 우리 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과 같은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온 동네가 다 찾아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정말 부모로서 이 이상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이 김정은 동지께 기쁨을 드렸구나 하니까니 저도 눈물이 나고 기쁘기 굳이 없었습니다. 20년 남아 이 유술계에 들어서서 장군님께 기쁨 드리겠다고 매일과 같이 집에도 못하고 노노 여자들처럼 화상도 안 하고 훈련에 또 훈련을 한 결과가 오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올림픽 경기에서 용의 1위를 쟁취하고 수상대 올라 경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 승리의 보루를 올리며 눈물을 흘리는 안금여 동지의 모습을 보며 우리 선수들은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훈련의 박차를 더욱 가함으로써 세계 만방의 남홍색공 오빠를 더 높이 휘날려 경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께 승리의 보고만을 드리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합니다.